나하고 당신하고의 거리는 몇 미리? 2미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트롯 여신 이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MBC의 명품 프로그램 그리고 간판 프로그램이 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요, 여러분, 라디오 DJ가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승토라 쇼케이스는 혼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오늘 제가 DJ 첫 데뷔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티키타카 나누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도 해드리고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여기를 찾아온 정말 이유가 있어요. 바로 따끈따끈한 신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요,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들으실 강남의 밤이 히트곡이 될 수 있게 한번 들으시고요.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고 강남 가시면은 이미리의 강남의 밤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요.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더 큰 대가수가 돼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리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약속! 그럼요. 여러분들 믿고 첫 번째 곡 강남의 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진 불빛 네온의 거리 서울의 마지막 사랑 철없던 시절 가슴 떨리던 사랑을 모두 쏟아 부었다 다 돌아와 내게 돌아와 잠들지 않는 강남의 밤거리 쓰러진 불빛 네온의 거리 서울의 마지막 사랑 철없던 시절 가슴 떨리던 사랑을 모두 쏟아 부었다 다시 돌아와 내게 돌아와 잠들지 않는 강남의 밤거리 다시 돌아와 내게 돌아와 잠들지 않는 강남의 밤거리 잠들지 않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남의 밤 들려드렸고요. 여러분, 강북의 밤도 아니고 강서의 밤도 아닙니다. 강남의 밤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다면요. 이미리의 강남의 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신곡을 하나 더 냈거든요. 그 남자 그 여자라는 곡도 냈는데요. 타이틀곡이 강남의 밤이다 보니까 제가 강남의 밤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 남자 그 여자가 더 좋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강남의 밤이 더 좋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강남의 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미리의 신곡 그 남자 그 여자도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이미리 치셔가지고요. 그 남자 그 여자 들어보시고 뭐가 더 좋은지 솔직하게 당신과 나와의 거리는 몇 미리라 그랬죠? 2mm라고 했으니까요.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요.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입니다. 질문이 왔네요. 질문은요. 트롯 가수 2mm 말고 국악인 이미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트로트 가수이기 전에 사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경기민요를 시작해서 예술고등학교 또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계속 이렇게 한 우물만 파고 있던 국악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국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사실 아이돌 가수가 꿈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우시죠? 아이돌 가수가 꿈이어서 오디션을 여러 군데 막 보러 다녔어요. 근데 저 그때 당시에는 얼굴이 굉장히 이뻤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 엄청 이쁜 것도 아니고 엄청 안 이쁜 것도 아니고 약간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밀이라는 사람은 비주얼 가수보다는 실력파 가수로 좀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경기민요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국악을 하면은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어서 저는 그 국악을 전공할 생각을 안 하고 국악을 발판을 삼아서 가수가 될 생각으로 경기민요를 시작을 했는데 국악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자어로 된 잡가들 전문용어로 잡가라고 하거든요. 그 민요들 잡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사실 제가 지구력이 부족해서 한 달 이상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민요학원은 너무 재밌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고 싶고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과연 경기민요가 뭘까? 경기 소리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짧게 한 소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아리랑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리 고대
네, 이런 미니였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여기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인지 국악한마당인지 잠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는요 MBC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여러분 제가 이미리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무형유산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경기민요 이수자 이미리도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요. 다시 본업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 MBC랑 정말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MBC 대학가요제 출신이거든요. 예, 2005년 MBC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다음 부를 곡이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제가 수상한 건 아니고요. 노사연 선배님께서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곡으로 금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같은 MBC 대학가요제 출신 곡이라서 그런지 정감이 가고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연 선배님의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와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된 건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국악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트로트를 하게 되었냐?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경기 소리를 하는 이수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나는 이렇게 소리를 열심히 하고 대중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왜 우리 국악이 비주류의 음악일까? 왜 우리 경기민요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친구 가인이가 미스트롯이라는 곳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TV를 한번 출연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창부타령을 불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머 이게 경기민요였어? 이게 창부타령이었어? 어머 젊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하네? 너무 신기하네. 우리 소리 좋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틀을 깼어요. 내가 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세계에만 갇혀서 우리 소리 좋아해 주세요, 우리 소리 좋아해 주세요 이러기만 했지? 내가 먼저 대중들에게 뛰어들어서 나를 알리면 이밀이? 노래 잘하네? 어머 경기 소리를 해서 노래를 잘했구나. 그런 경기 소리가 뭔지 한번 들어봐야지. 이러면서 우리 것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서 트로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길이 저는 트로트라고 생각을 해서 트로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머 이게 웬걸. 제가 사실 경기민요를 하면서 한복 속에다가 다리며 몸이며 다 감추고 제일 신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흥이 나면은 여기까지 손을 뻗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굉장히 활발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많고 그래요. 근데 계속 한복 속에 내 몸을 감추면서 노래를 하다가 트로트를 딱 불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엉덩이도 흔들어도 되고 손도 이쪽 저쪽 뻗어도 되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인간문화재세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춘희 명창이신데 미리야 너무 잘하고 있어. 미리가 우리 경기민요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너무 뿌듯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경기민요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트로트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미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도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한 곡이 남았습니다. 만남이 무색하게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마지막 곡은요. 전미경 선생님의 해바라기꽃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좀 먼저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이 노래를 딱 듣고 어머! 어머 이 가사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제가 좀 일편단심 민들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믿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 고개 끄덕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어머,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노래 같다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럼요. 거두절미하고 해바라기꽃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을 바라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달빛 속을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꽃 아침에 가득 때까지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나는 꽃 이 밤이 새면 태양을 바라보며 일편단심 민들이는 꽃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고독으로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꿈 한없는 열정으로 당신을 그리며 빛을 맞고 피어나는 꽃 이 밤이 새면 태양을 바라보며 일편 당신님 그리는 꽃 해바라기꽃 이미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지금 한 3, 40분 더 하고 싶은데 안 그러시면 또 PD님이며 작가님이며 퇴근을 못 하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마무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손태진 DJ님을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네, 다음번에는요. DJ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네요. 마지막으로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이래요, 여러분. 나에게 트로트란? 나에게 트로트란 삶인 것 같아요. 삶, 내 삶. 여러분 노동요가 있잖아요. 뭐 운전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뭐 우리 예전에는 사람들이 뱃노래를 부르면서도 낚시했던 것처럼요. 제가 트로트가 제 삶에 너무나 묻어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트로트를 부르게 되고 자면서도 트로트를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트로트를 입에 달고 살게 되니까요. 트로트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미리 많이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 쇼케이스에 함께하게 되어가지고요. 영광 중에 영광,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MBC의 간판 프로그램 그리고 장수 프로그램으로 승승장구하시길요. 미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와의 거리는 몇 미리? 이미리! 지금까지 국악 트롯 여신 이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